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와우. 여러분, 오늘이 바로 캐럿들의 생일입니다. 우리 캐럿들과 함께 다 같이 촛불을 불어볼까요? 좋아요. 자, 자 소원을 빌으시고 다 같이. 자 올해 꼭 캐럿들과 오프라인 공연 그렇게 잘 이렇게 해주세요. 역시. 자 하나 둘 셋 다음 초를 봅니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해요. 야 캐럿들 정말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오랜만에 아. 인사 한번 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쌤! 쌤진! 안녕하세요, 쌤진입니다. 야, 오늘 이렇게 완전체로 또 오랜만에 또 브이앱을 하는데 원우 군이 또 네. 아, 안타깝게 참 같이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네. 함께 하고 있어요. 옆에 네. 원우 형 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네. 기분이 안 좋아. 원우 형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오늘 못 와서 시무룩한가 봐. 네. 그렇죠. 지금 네. 저부터 좀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네, 아 좋아, 좋아. 예, 하고 싶다 하세요. 그러면 인사하면서 자기 네. 오늘 먹는 음식도 같이 소화. 아 좋아, 그래요, 그래요. 다 드릴게요. 깔끔하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뿌랑둥이 승관입니다. 오늘 저는 도넛츠를 도넛츠를 하고 싶어요. 다. 오케이. 야, 근데 요즘 제일 핫한 도넛츠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 촌스러워요. 아, 촌스러워요. 요즘 노티드 도넛 그거 엄청 되게 핫하다고 승관이가. 근데 이거 한 1, 2년 됐어요. 아 그래요? 잘 몰라가지고. 야 어쨌든 승관이가 많이 꽂혀 있는 도넛. 승관이 트렌드를 잘 아. 야, 아 승관이가 여러분 뒷머리가 자랐어요. 그 디노 뭐, 따라서 자르 기르는 거래. 야, 디노를 따라했구나. 다들 어때? 다들 왜 그랬대? 다들 어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민규. 자 민규 안녕하세요 민규입니다. 저는 오늘 서브웨이를 준비했어요. 조금 빈약한 느낌. 네 아니 민규는 근데 평소에 관리를 해서 먹방에서도 네. 닭이랑 밥을 먹어가지고 디너쇼에서도 닭밥을 먹은 건가? 그렇지 그렇지. 아까 카메라 켜지기 전에 저한테 뭐 했는지 아세요? 뭐죠? 또 여기 알잖아요. 여기는 쿠키가 또 맛있잖아요. 맛있죠 맛있죠. 근데 쿠키를 저한테 양보하면서 이거도 먹어. 아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딱 관리의 이미지를 붙이는 느낌. 거죠. 그쵸. 그러니까 평소에 일반식을 하나도 안 먹는 느낌. 오늘 혈당은 그치, 나만 오를게. 염분과 당류는 이제 제껴둔다 이거죠. 멋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희 자기 소개를 이제 멤버들 대신해줘요. 안 하지 않았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참고로 민규 씨 타임이네요. 처음에 넘어갑시다. 네, 민규 씨였습니다. 네. 자, 다음 번호. 번호. 표정. 안녕하세요, 번호입니다. 완벽했어. 좋아, 좋아. 아, 좋았어. 민규 컨셉 너무 좋다. 네, 전 번호이고. 아, 살렸다. 번호는 이제 말. 네, 전 버거 시켰어요. 버거. 버거. 버논, 버거. 어, 좋아. 자시. 아, 자시 좋아, 자시. 자시 좋아. 뭐 좋냐, 조시야. 네. 아, 뭐야. 네. 어떤 게 꽃인지 모르겠죠. 누가 꽃인지 모르겠어요. 알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거 한국어로 꽃 깎는 거예요? 네. 혹시 사석 현석이 형 자주 보나? 점점 이상해지는데. 저는 오늘 초밥을 준비했어요. 초밥. 다양하네요, 초밥이. 초밥. 자 다음은 오케이 DH. 네, 저 오늘 선글라스를 꼈네요. 어떤 거죠? 네. 눈 보여.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늘 제가 마라 과자를 정말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시켰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잘 생각했어요. 네, 오늘 좀 여우가 까준다고 했어요. 네, 오늘 나눠 먹어요.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네. 오늘 약간 선글라스 낀 이유는 뭐예요? 네. 약간 좀 이 롱샤를 멋있게 먹고 싶어서 아~ 그래서 컨셉을 잡았어요. 야 멋있게 먹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멋있게 멋있긴데요. 웃긴데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 멋있게 먹을지. 원래는 이제 좀 맛있게 먹잖아. 나는 멋있게. 아 오늘 아, 멋있게 먹는 기회 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보다 멋. 자 우리 다음은 네. 아 우리들의 레이더. 네 정갈이도 에스쿱스입니다. 제가 야. 오늘 준비한 음식은 갈비찜입니다. 야 갈비찜. 네 간장 베이스의 갈비찜을 되게 오랜만에 봐요. 아 간장 베이스의 네, 네. 저, 사실 요즘 좀 매운 거 많이 들어서 매운 거를 원했었는데 아 예. 간장으로 왔네요. 혹시 맵찔인가요? 됐다. 바로 옆에서 맵찔이를 공격을 해. 바로 네. 딜을. 네. 네. 아 정말 왜 그럴까? 나 타웠어. 네. 네.
아, 네. 호시고요. 저는 스테이크. 아, 최근에 또 호시 씨 혼자서 네이버 나우 데니쇼를 강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네이버 데니쇼를 나왔는데요. 네, 형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네. 네, 갔다 왔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다 준 씨. 준 씨. 아니 코치를 이렇게 들었네요. 캐럿 생일이가 입으로 준. 아이고. 아, 야. 아니 아까 사실 저희끼리 봤어요. 문준희 씨 아직 순서 한 세네 번째 남았는데 저기 혼자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꿈에서 막. 노력하는 네. 방송인. 너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오늘 준비한 음식을 좀 소개시켜줘요. 콜라 말고, 네. 콜라 말고요. 되게 콜라 아니고요, 와인이요. 콜라잖아요. 아까 제가 콜라 다른 거 봤는데 누가 봐도 탄산이 이게 문준희 씨의 올라오는데. 개그예요. 아, 네. 우리가 정말 그리워했어. 네, 네. 마라샹궈 준비했습니다. 마라샹궈. 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죠. 네. 너무 맛있어요. 준 영어는 이제 중국 음식을 다 준비했고. 자, 자, this is red too. 네, 디레트. 오, 심지어 코크 제로도 있네요. 네,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시입니다. 저는 좀 다 같이 먹을 줄 알고 저는 이렇게 따로 먹는 줄 몰랐어요. 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런 이런 좋은 날은 치킨이 또 필요하잖아요. 치킨도 아, 좋죠. 그래서 혹시 시켰습니다. 황금인가요? 네, 황금입니다. 아, 닭다리로만. 소스 무슨 색이죠? 아, 디스레스. 이것도 레. 아, 이것도 빨간색이잖아. 아, 젠장 이것도 빨간색. 젠장 이것도 빨간색이잖아. 우지 씨,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죠? 안 차고 있는데. 아, 이거 야, 이거 찾고 써야죠. 잠깐만, 지금 몇 시죠? 아, 잠시만. 아, 젠장 이것도 빨간색. 아, 이거 굉장한 유행어가 다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아, 자, 아, 재밌다, 재밌다. 네. 안부색 네. 좀 늘었다. 아, 저 이거 좀 아, 네. 자, 다음은. 네,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조상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이건 티본 스테이크고요. 아, 그리고 또 파스타를 또 하나 부탁을 해서 알리 그거는 뭐 전시품 같죠? 네. 거의 뭐 모형 같아. 이렇게 뜯어가지고 코크 위에 걸려 있는 느낌. 맞습니다. 묻어가지고 네, 다행이네요. 네. 떨어져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머리에 딱 올라와야 돼. 파스타죠? 네네. 떨어졌음. 자, 다음은 디노.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저는 네. 이렇게 파티에는 치킨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치, 한 분쯤은. 그치. 근데 치킨에는 요즘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요즘이 아니라 원래 유행하던 건데 전 떡볶이를 시켰어요. 떡볶이. 옆기 메뉴가 좀 그런가?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맛있어 보여. 옷이랑 같은 색깔이어서. 사실 이게 무슨 맛이에요? 오리지널. 아, 야, 근데 이게 오리지널은 매운 어저께 밤에 사실 매운 너무 땡기는 거예요. 아, 지금 맛이 매운 거 어제 밤에 나도 먹었어요, 저. 그러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아. 그거를 생각 못 하고 이제 바로 아, 근데 좋아요, 좋아요.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떡볶이를 잘했어요. 네, 자, 좋습니다. 떡볶이. 자, 다음은 맛있겠는데. 떡볶이. 네,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저는 제가 네. 먹을 음식은 캐럿들의 사랑. 아, 아 준비했네요. 한입 물은 건가요, 지금? 네. 아, 제가 하트를 만든, 만든 거죠. 건가요? 네. 보다도 네. 엄청 또. 네,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니, 아니, 아. 또 메인 요리가 있잖아요. 아, 알겠어요. 사랑 먹지 않잖아요. 오늘 아, 나 사랑만 먹으려 했는데. 사랑만 먹으려 했는데. 아, 진짜 저는 오늘 또. 대게 세트를 야, 정말 정한이 형 같은 메뉴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 돼. 가장 고가 네. 고가 음식입니다. 가장 고가. 이거 그건데, 아까 전에 사실 도겸 씨가 그... 게딱지가 맛있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장한 씨가 먹고 나서 볶음밥 다 먹고 게딱지 주세요. 게딱지 주고 스테이크로 맞고 싶네요. 지금 혹시 방송이 잘 방송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대요. 왜요? 아, 여기가 갑자기 끊겼어요. 아, 그래요? 저 아, 버퍼링이 걸릴 수 있는데 전 시청자 입장에서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저희들의 음식을 이거는... 다 소개해봤으니까 네. 네. 자, 다음은 좀 먹을까요? 바로 먹나요? 아니요.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먹으면 사면 되는 네. 거 아니에요? 뭐 댓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뭐 드실 분 드시고 네네. 이렇게 좋아요. 진행을 해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 음식을 왜 준비했죠? 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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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씨 네? 준비했죠? 왜 준비했죠? 네? 우씨 왜 준비했죠? 그냥 먹으러 갈게요. 왜 준비했어요? 바로 오늘은 파티입니다. 아, 어떤 파티죠? 파티. 바로 캐럿들의 생일 파티! 아! 야, 근데 왜 우리가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파티 때는 아니, 음식들이 저, 되게 많아야 되잖아요. 연락이 사전에 왔잖아요. 네, 맞죠. 준비해 주실 테, 드릴 테니까 혹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약간 뭘까? 네. 좋은 날이니까 다 같이 이렇게 화합의 장처럼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해서 먹나 싶었는데 이렇게 개인 테이블로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나는 내 것도 돌아갔다. 먹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하겠지 하고 먹었어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되게 조촐해진 느낌이야 아니 뭐 근데 먹고 싶으면 서로 이렇게 뭐 받아가지고 주면 되니까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좋으니까. 먹읍시다 와 만지자마자 손에서 비린내가
자, 서로 그러면... 각자 형, 뭐 이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래요. 앞글씨 덜어서 먹고요. 최근에 아 있다. 최근에 디노 생일이었는데 디노 생일이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냈는지 캐럿들이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생일 아 연락했어요? 아 연락했어. 알려줘. 어때? 심지어 팔찌도 만들어줬어요. 아 너무 아, 만들어줬어요? 네, 스윗하다 스윗해. 스윗하다 스윗자 디노 씨 생일 잘 보냈어요 생일? 네 생일날에 그날 브이라이브를 같이 했어요 승관이랑. 아 맞아 봤어. 그 뒤로 좀 아쉬워가지고 예. 승관이랑 같이 둘이서 맥주 한잔 했어요. 야, 맥주 한잔 했지 그래. 네,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서 도란도란 이런저런 나도 불러주지. 근데 뭐 그것도 다음에는 네. 근데 그것도 그건데 네네. 사실 네. 멤버들한테 단체 톡에서 네. 그렇게 막 생일 축하를 받는데 네. 전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뭐가요? 생일 축하 받는 게? 축하를 받았던 게 사실 선물 같은 것도 뭐 좋긴 좋지만 이 말 한마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와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한입만 아 좋아요 좋아요. 여기 물물교환 가능한가요? 안 되죠. 아 안 그럼요. 어, 가능한 아니 승관이는 본인 하나... 걸 디저트 시키고 나서 다 먹고 와서 이제 마지막에 네 걸 먹는 거 디저트. 그렇죠. 그건 좀 뒷타임에 좀 먹긴 하는 건데. 아 그래. 그러니까 네. 하나 넣어드리고 저는... 아니 세이크 드시고 싶어요? 그쪽 안 노리고 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치킨 노리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냥 드세요 드세요. 어 세이크 괜찮네. 맛있어? 뺏겼어? 아 여러분 저희가 이게 예. 참 저희가 핸드볼 경기장이었나요? 그때 저희가 캐럿들의 그 이름을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 말했던 날 네. 그렇죠. 야. 16년이었죠 그때 예 그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렇죠. 16년 2월 14일 저희가 그때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나? 그때? 그리고 심지어 오늘 비가 와요. 그때도 비었나요? 그때도 비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말하죠? 하늘이 뒤뚜라거든요. 아~, 아 이거 예전에 멘트 하지 않았나요? 아, so sweet. 거? 네네 민규 네. 너무 대단해 보이시더라고요. 와 이 분위기. 분위기 아주 좋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멘트는 생각해내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보신 거예요? 본 거 그러니까 저가 생각한 거면 대단한 거야. 생각한 거야 저거. 한번 했었어. 저는 생각하면 안 되나요? 생각한 거예요. 대단해서. 아 진짜 솔직하게 궁금해서. 형의 그 멘트의 창시자는 거야. 아 진짜 생각해낸 거예요? 감정씨. 누가 비를 내리는 보면서 제드가 우리 질투하는구나. 누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거의 신. 그럼 오랜만에 뭐 캐럿 이행시 가볼까요 민규 씨? 아 아니요 오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아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오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슈아 씨는 그래도 돼요. 슈아가 아, 알겠습니다. 슈아 씨 캐. 네. 네. 캐럿들을 만나서 정말 행운인 것 같네요. 행운인 본인이 하려고 나면 친 거 아니야? 둘 셋 롯! 롯더에 당첨된 것보다 더 행운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롯더 하실 때 뒤에 두겸 씨가 웃음 터진 게 되게 재밌어요. 아니야 뵙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형은 왜 얼굴에 케이크가 묻어 있어? 얼굴에 케이크가 묻어있어. 봐봐. 여기에 뭐가 묻었는데? 이 꽃이 케이크 묻어 있었어가지고 멍청이. 아니 근데 케이크에 지금 13명 다 뭔가 캐릭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 동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있는지 한번 쇼아가 말해줘요. 쇼아형 앞에 있으니까 말해주세요 한번. 어떤 동물들이 누가 누구 같아요? 나이 순서대로 다 있네요. 그래? 일단 이건 명어고 개구리? 개구리가 명어고 나만 초록새라서 이건 저고 그 사슴 그리고 정한이고 그 뿌만가? 호시가 호랑이고 원우가 아마 고양이일 거고 아 이거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드셨나 그러니까. 보다 신기하다 나 모르겠어 사실 미안하다 나 점 저기 있다 점 있다 와 진짜로? 어 점 있는 있어? 점 있는 강아지 있는데 근데 이거 준비해 주시는 우리 스태프분이 케이크 진짜 캐릭터 맞게 잘 해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일 때마다 케이크 너무 예뻐. 맞아. 승관이 캐릭터가 뭐였어요? 나 네. 이번에 그냥 귤 갖다 놓으셨던데. 귤. 잘 어울린다. 근데 진짜 귤이었어. 근데 얼굴 모양 있는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렇네. 서비스예요? 그런데. 와 진짜. 야 그나저나 제가 맛있다. 예전에 캐럿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저는 사실 그때 마운틴이었거든요. 저희가 원래 마운틴이 후보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지? 마운틴 뭐 있었는데 이유? 듬직하게 우리들 그 곁에 아, 탄처럼? 탄처럼? 그러니까 세븐틴, 마운틴 마운틴 틴으로 맞춘 거지. 그냥 그랬다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마운틴 그리고 혹시 좀 쎄한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살짝 묶고 갈까요? 아니 싸우지 않았어요. 걱정 마요. 와우 오늘 네. 호지 형 좋다. 혼자서 역시 다녀오니까 이게 또 되잖아 그게. 데니스도 다녀오니까 역시 얘는 읽어주세요. 예능에는 또 한마디가 아, 또 승관이가 좀 예능 한마디 무슨 말 잘하고 혼자 많이 다녔으니까 어. 나는 좋아, 자신의 경험상 그렇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이제 어떤 아주 멋있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말고 즐겨요 지금 어 그치
아, 야, 순간 뒷머리 기르니까 또 잘생겼는데? 와, 근데 요즘 먹을래? 나 되게 먹을래. 그래? 뒷머리 기름 나 되게 관심 많이 준다. 고맙다. 어때? 아, 역시 우리 밥 먹을 때만 조용해. 아, 이 케이크가 작년 생일 케이크를 본따서 만든 캐릭터 케이크래요. 우와. 네. 네. 저 혼자 방송하는 거 아니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송할 때 먹을 거 주면 안 될 것 같아. 네. 걔 너무 맛있어요. 유일하게 조용한 순간에 밥 먹을 때. 아, 맞아. 우리 밥 먹을 때만 조용해. 그치. 아, 근데 마침 저녁 시간대여서 캐럿들도 이제 식사를. 응, 캐럿들도 밥 먹으면서. 맞아, 밥 먹어야 돼. 캐럿 한 대 지금 뭐 먹고 있는지 물어볼까요? 혹시 제가 말하면 저도 좀 찍어줄 수 있어요? 무시하네요? 뭐 있다고 주는 거예요? 사시어가지고. 계속 그 시도 때도 없이 말하셔가지고 네. 일단 개인 캠 따로 있대요 지금. 네. 자, 캐럿들이 자주 한다는 네. 30일 세븐틴 챌린지를 저희가 세븐틴 버전으로 그 뭐지? 준비할 질문에 답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30일 세븐틴 챌린지? 30일 세븐틴 챌린지. 그게 뭡니까? 30일 세븐틴 챌린지? 저도 처음 보는데 한번 시작해볼까요? 승호 씨. 해봅시다. 뾰르릉! 어느새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븐틴 캐럿 챌린지. 해피 캐럿 데이. 오늘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뭔가 자,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자, 근데 약간 방송 하지 말래? 약간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방송 틱하게 하지 말아보자. 그래, 편하게 내추럴 틱하게? 완전 내추럴. 내추럴 틱하게 진행을 해봐. 아니, 약간 그런 것 것도 있는 것 같아. 이 공간이 여기가 이렇게 빵 뚫려 있으니까. 맞아, 맞아. 소리가 또 안 들려가지고. 아, 오늘 이럴 수 있게 어쨌든 준비해 주셨으니까 진행을 해보자. 캐럿 챌린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1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추럴한데요? 네. 6살 캐럿에게 육자 축하 멘트 한번 해볼까? 내추럴한데? 6살 캐럿. 아니 근데 뭐라고? 까요가 아니라 까로 바꿨네요. 6살 캐럿. 우리 같이 있을 때 존댓말 안 하잖아. 평상시 대하는 것처럼. 야, 육자 축하 멘트 해볼 사람. 그래요. 자, 혹시 내가 6살 캐럿한테 육자 축하 멘트. 육자 축하. 6살이잖아. 그러면 되게 간단해야 돼. 축하. 생일 축하해요. 6글자. 또 해봐. 또 자, 훨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야, 준아, 너 6글자 잘하잖아. 6글자. 야, 이런 거야. 나 언제 이런 거 잘했어? 내가 축하해. 언제 이런 거? 너 그만 낯가려. 나 언제? 그만 낯가려. 여섯 살인데 6글? 응, 캐럿들이 6살이니까 6글자로. 저도 이제 여섯도 이거. 우뚜뚜 귀여워. 뭐라고? 우뚜뚜 귀여워. 근데 나한테 하지 말고 카메라한테 해야지. 우뚜뚜 귀엽네. 오늘 분위기가 묘한데. 그 얄미롭나? 너무. 근데 좋아. 이렇게 야. 또 간만에. 이거 재미없으니까 딴 거. 딴 거. 오케이 오케이. 좋아. 큰일 났다. 야, 그럼들이. 다음 뭘까? 다음은 막 챌린지라고 막. 거창한 그런 거 아니야. 뭐야. 그냥 캐럿들이 원하는 포즈 해주기. 댓글을 확인해볼게요. 그래요, 댓글에서 원하는 포즈가 있을 거 아니야. 원하는 포즈 여러분 올려주시면 저희가 오늘 진짜 다 해드릴게요. 오케이. 진짜 뭐든 오늘 진짜 원하는 생일이니까 원하는 거 다 해드립시다. 진짜 포즈. 원하는 포즈 올려주세요. 승관이 고정하네. 다리 짚기 빼고. 승관이 원우가 섹시 댄스 출 때 포즈 해주세요. 원우 형이 섹시 원우가 섹시 댄스요? 아이돌룸 버전. 아, 그 기본기 섹시 댄스 그거예요? 열심히 쳐야 된단 말이야. 저 가지 하트 할 수 있어요. 입술이 포인트예요, 입술이. 입술 하면서 이렇게 안 다물어야 돼. 맞아. 나를. 포즈 찰칵, 잡고 하나? 스텝. 뭐지? 지랄했지? 이거 디노잖아. 미안. 아니. 뭐야? 아니 나한테 그래. 아니. 여기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몰라. 원정은 자기 얘기 또 나와서 좋을 거야. 그래. 포즈는 여기서 끝내고. 아니. 어? 자, 아니야. 포즈 이제 댓글 읽어볼 거야. 장난이에요. 한번 봅시다. 단체. 다 같이 호랑이 포즈. 호랑이. 해달라고 하시지. 호랑이 해. 자, 호랑이 포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호랑이. 아, 이제 진짜 호랑이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나도 괜찮아, 좋아. 호랑이 해라서. 이제는 약간 좀 받아들였어. 그래. 형은 그런 모습. 그렇지. 이거 빨리 먹어. 또 어떤 포즈가 있죠, 민규 씨? 읽고 있습니다. 잠시만. 정한이 토끼 포즈. 정한이 토끼 포즈. 토끼 개인 포즈도 봤습니다. 정한이 토끼 포즈. 대게 먹다가 다시 한번 39,800원. 오션픽이에요. 정한 씨만 잡아주세요. 정한 씨 시작. 아, 대게 토끼. 토끼. 대게 토끼 같아. 대게 토끼 같죠? 자, 세 번째 갈게요. 자.
캐럿들과의 시그널 포즈. 시그널 포즈? 시그널 포즈 어떻게 해야 되지? 시그널 포즈. 네. 길에서 캐럿을 만났을 때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포즈? 아, 우리가 진짜 길에서 그냥 길에서 봤을 때. 와, 이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건 진짜 특이한 게 있어야지. 근데 캐럿들만의 우리 그 신호가 필요한 거지. 아니야. 뼈가 정해. 뭐야, 만들어보자 진짜. 아 근데 길거리에서 캐럿도 보면 메이커 안 하니까 이럴 수도 있어. 아, 야, 근데 이제 근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정말 팬분들 입장에서 혹시나 내가 우리 세븐틴한테 피해, 그러니까 부담스러울까봐 아, 네. 모른 척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내가 만약에 캐럿이라면 그러니까 그 포즈를 정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딱 그 시그널을 알아챌 수 있도록. 아, 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이하게 만들어줘. 이거면 나 캐럿인 거야. 어. 불편할 수 있으니 근데 말은 안 걸겠지만 난 캐럿이야 이 느낌인가? 정말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길에서 캐럿을 만났어요. 진짜? 오. 진짜? 네, 나도 어제. 아 근데 이 소리 되게 웃겨 아까. 아 제가 아까 샵을 가면서 오늘 좀 붓기를 빼야겠다 해서 막 뛰다 걷다 갔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카페를 갔는데 이제 저를 알아보셔서 이제 점원분이 한 두 분 계셨는데 아 세네 분 계셨는데 한 분이 주시면서 이제 그 눈빛이 있어요. 나를 알아봤을 때 눈빛이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하길래 아, 한번 알아보셨구나 해서 맞을 준비하고 있었지. 그래서 아 세븐틴 승관씨네 해서 맞다고. 저 캐럿이라고. 그 증명하는 사진이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뭐야? 뭐예요? 뭔데? 저 디노랑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아~ 이걸 배경화면 한 걸 보여주시더라고. 진짜? 그래서 완전... 저 캐럿이에요! 막 이러시는데 갑자기 옆에 점원도 어? 저도 캐럿이에요! 어? 캐럿이세요? 오 캐럿이에요? 서로 이제 아 정원 지원을 몰랐는데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면서 서로 캐럿인 건 밝히지 않았는데 아~ 내가 오고 먼저 이분이 캐럿이란 거 밝히니까 그치. 어 저도 캐럿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다 캐럿이세요? 우와. 점원분들 커피 한 잔씩 사 드렸어? 캐럿 어 점원분들 커피요? 어 한 잔씩 네. 사인해 드렸네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뭔가 못 해드렸네요. 못 해드렸어요. 아 근데 좀 이따 그래서 브이라이브 한다. 네. 그러니까 아, 아까 알림 떠서 봤어요. 오~ 오~ 지금도 보고 계실 수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좋아하실 수 있어요.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직원분, 직원분들에게 진짜 네. 용기 내서 이렇게 캐럿인 걸 밝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것 덕분에 오늘 이렇게 또 멤버들과도 제가 아주 좋은 뭐냐 웃음거리, 얘기거리가 나온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하나 나왔죠. 그리고 또 옆에 네. 계셨던 그 캐럿분도 같이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카페에서 열심히 카페 생활 하시고 카페 생활 하시고 카페 생활 네. 네. 카페 생활 네 열심히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크너 포즈 뭐 할 거야? 아 포즈 뭐 할 거야? 그러게 뭐 할까? 아 그냥 그냥 캐럿입니다 하면 되는 거 그냥 캐럿입니다 맞아 캐럿 뭐 할 거 맞아 뭐 없네 보노 씨 진짜 의지분 캐럿 분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부탁해 밥 먹고 있는데. 그냥 영상 편지 열심히 먹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이따가. 밥 먹고. 얘는 타이밍 안 맞춰. 밥 먹고 해. 기혜 씨는 아까부터 까기만 하네요. 먹진 않고 먹고 있어요? 호시 씨 음식. 아 네, 먹고 있어요. 오시나? 호시 고기 다 먹었어. 아 그래? 근데 저 그거 궁금하네요. 네. 오랜만에 아, 단체 브이라이브잖아요. 네. 각자의 좀 TMI랄까? 아 TMI. 그럴까? 이거 제일 어렵다. 별거 아닌 걸 별거 있는 듯이 말하기. 우리 최근에 근황들 있잖아요. 요즘 그쵸? 어떻게 지냈고 최근 근황. 네. 민호 씨는 요즘 어떻게 생일이었잖아요. 네 생일날에 그냥 생일이었잖아요. 네 생일날 아까 했잖아요. 승관이 형이 막 선물도 다 주고. 아 진짜? 어떤 선물 받았어요? 가방 사줬어요. 가방. 와. 백. 명품 아, 그, 아, 명품 맞아, 백. 그 V 라이브에서 보여줬죠.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죠. 근데 디노가 딱 좋아할 스타일이었어. 그치? 입 잘 골랐지? 크로스백이 힙색 느낌이어서 좀 작은 거 좋아하니까 너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골랐다. 도겸 씨! 네! 곧 있으면 생일이잖아요. 아 이제 생일이죠. 얼마 남았죠? 이제 한 5일 남았나요? 5일 아니죠 아니죠. 4일 남았죠. 버논이한테 뭐 남았네. 버논이한테요? 저번에 줬던 것만큼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선물 교환 둘이 또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선물 교환도 해요. 버논이 왜 갑자기 살에 걸려. 이것도 커러줄 아 사례 아, 알아요 말 안 해도 네. 고기 버논이는 생일날 갖고 싶은 거 있어? 차도 저는 진짜 없어요. 알았어. 난 민규가 선물했으면 좋겠더라. 난 진짜 김민규한테 선물 받아보는 게 소원. 없어. 너한테 선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사실 나도 없네 너한테는. 뭐 말해 갖고 싶은 거. 아, 너가 그냥 말하지 않고 너 말하지 않고 선물해 주는 걸 받고 싶다. 이거. 그게 진짜 어려운 거야. 그런 거 아주 부담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근데 그렇다는 거지 말하는데. 형 근데 그게 있었대. 뭐 그 뭐냐 민규 형이 나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기로 했는데 그냥
아 맞아 맞아. 122,500원을 줬거든. 어. 돈으로? 어. 민규 형 입장에서는 그냥 뭘 좋아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돈으로 와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 근데 나는 그게 서운한 거야. 그냥 돈으로 띡 보낸 거 같아서. 정성이 있는데. 그게 나도, 이제 나도. 그게 감로들막이 펼쳐졌대. 다 있는데. 야, 근데 아니, 그게 근데 어. 현금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 근데 그것도 많긴 하더라고. 어. 네. 많긴 해. 휴아가 현금 좋아하는구나. 근데 형 근데 맞아, 여기서 지, 맞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맞아. 만약에 근데 민규 입장도 또 이해돼. 만약에 정말 뭔가 이제 막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커플이라면 그게 조금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승관이니까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것도 맞아. 근데 이거를 다른 예시를 들기에는 너무 너 뭐야? 갈 때야? 근데 형 나도 한마디만 하자면 그래 그래 디노 한마디 한번 해봐. 자. 선물을 민규 형이 승관이한테 줬어. 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기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분이 제일 중요하냐면 승관이 형의 기분이 제일 중요해. 그렇지, 받는 사람이 중요해. 받는 사람이. 선물이 뭘 주든 너무 눈빛이 째려보는데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니야, 주든? 너의 생각을 그래. 말하면 돼. 너의 생각을 말해봐. 그러니까 이제 형이 선물, 그러니까 물건으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선물을 주든 승관이 형의 기분이 좋았다면 좋은 거고. 그래. 아니면 아닌 거지. 근데 네가 잘못한 거. 잠깐만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본질적으로 선물을 줬다는 자체가 일단 감사해야 할 일이야. 그건 맞아. 그거는 맞아. 그건 너무 맞지. 네. 그래 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 당연하지. 고민을 하다가 정말 승관이한테 뭔가 딱 챙겨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 최후의 선택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계좌이체를 하면서 계좌이체 그 메모장에다가 크리스마스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써서 보냈단 말이야. 근데 받을 때 이게 딱 떠 있어. 아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왜 승관이한테만 줬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하다가 줄 선물을 주게 된 거야? 우리만의 유대관계 우리 둘이 어떤 근데 왜 나 고등학교 같이 나오는데 왜 12만 원이었어? 12만 2,500원 왜? 크리스마스여서 다음엔 저도 같이 보내주세요. 몰려. 다음에 나도 우리 유대관계 하자. 크리스마스 우리 12월 25일인가? 네. 어. 1,225만 원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와, 그랬으면 승관이가 그러니까, 아주 승관이가 어, 이런 말 위에 걸렸지 그러면. 너네 무슨 뭐? 그럼 저희가 부족한 그런 게 있어. 지금 프롬포터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막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네. 요즘 유행하는 논쟁. 지하스, 지하스, 깻잎 지하스. 논쟁. 그걸 안 하려고 지났지. 그걸 안 하려고 내가 이걸 했거든. 아, 그래도 하고 싶다. 야, 저거 종결해. 아니야, 근데 디노가 그냥 하고 깻잎 먹지 마라. 종결하자. 아니 있길래. 그냥 깻잎 먹지 말자. 아니, 우리. 왜 깻잎을 깻잎 먹지 맙시다. 그냥 우리. 야, 너네 그거 알아? 아, 삼각국 좋아요. 깻잎 떡볶이 알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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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맛있지. 진짜 맛있어. 야, 깻잎 만두도 맛있어. 저거는 컨셉인 거야. 진짜 궁금하고. 깻잎 치킨도 있어. 아 그래? 이번 설 때 깻잎 전 드시는 거. 야, 이게 컨셉이겠냐? 너 같으면 깻잎 떡볶이가 컨셉이겠냐? 모니터 돌려봐. 그 타이밍에 그 말이 맞았는지 정말. 와, 너네 왜 그래? 야, 좋은 날 싸우지 마. 어? 네. 오늘 캐럿 생일이잖아. 그래. 야, 남 생일잔치 왜 싸우는 거야? 뭐야? 캐럿 때 사과할게요. 야, 민규야. 우리 그래도 아까 카레 맛있게 먹었잖아. 맞잖아. 뭐야? 맞잖아. 아 이게 둘이 맞잖아. 뭐야? 맞잖아. 이네 우리 카레 아까 맛있게 먹었잖아. That's correct. Correct. 뭐라고요? That's correct. 먹고 올 why not? 자, 그래서 안 먹어 좀 먹어. 다 먹었잖아. 너네 좀 싸우지 마. 자, 그래서 다 먹었잖아. 형으로서 아주 말할게. 자 그래서 뒤에 많이 맵나요? 와. 많이 맵나? 맛있어 어때? 와 나 너무 맛있는데 나 지금 매우 매워? 열리나. 열리나. 근데 멋있게 먹어야 되잖아 오늘. 근데 끝까지 썩어야 오늘 멋있게 먹어야 되잖아. 좀 나눠줘. 멋있게 먹어야지. 오케이 내가 까는 거 한번 하면 알려줘. 그래 그래. 자 새우로. 이게 오케이. 정말 되게 쉬워요. 하나는 네. 머리 푸더 빼요. 아 이게 새우가 아니라 약간 가재인가? 가재예요. 아. 머리 빼고 나서 이렇게 중간에 있어. 딱 눌어. 눌러.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까. 어. 그러면 좀 먹어줘 봐. 멤버들 좀 먹어줘 봐. 난 먹었어. 그러면 이게 어, 끝났어. 오케이. 어 끝났어. 맛있게 먹여줘. 나 맵지 아닌가 봐. 이거 안 맵던데? 이게 해수 먹으니까 좀. 야, 여기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여기. 여기. 아 알았어. 알았어. 여기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야. 일찍 걸. 자 저희가 또 그리고 최근에 또 맛있어? 버누나. 어, 아주 나이스 뮤비에 또 1억 뷰가 됐잖아요. 아 고마워요. 네. 야 박수 한번 치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야 그거 알아? 아주나이스 1억 뷰 공약으로 원우 형이 면도 영상 찍어 올리고 제가 그랬대. 그 영상 봤거든요. 근데 민규도 해야 되고 쿱스 형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됐어. 나는 쿱스 형은 박수. 박수. 어?
나 박수. 박수 뮤비라고 보셨을 때. 아니 나 제모를 해서 수염이 안 나. 다리 털 해야 된다고. 다리 털. 다른 털이라도. 민규는 뭐였어? 아 정말. 나는 라기즈 1억뷰 되면 면도. 아직 좀. 근데 왜 너네 다 왜 면도를 해? 그러니까. 아, 그날 우리 이제 라기즈 한참 튀어나왔을 때 면도하는 장면들 막 나왔을 때 그 얘기 하다가. 나 그게 도겸이 사진 때문에 그럴 거야. 아. 어 맞아 그렇게 하다가. 근데 하셔야죠 근데. 네. 아 뭐 할게요 네. 네. 면도. 라기즈 1억뷰 되면은 면도를. 민규도 면도를 했어. 근데 면도가 어려워? 그냥 아니 나는 하면 해. 왜? 뭐 별 문제 없어요 저는. 기다리 왜 멈췄지? 아 그래요. V라이브 답게 댓글 한번 읽어봐도 될 것 같고. 그래. 그래요. 야 근데 원래 이렇게 V라이브 진짜 맛있게 먹는다. 그래요? 댓글이 계속 멈춰. 다 원래 V라이브 되게 BGM이 없었나? 없었어. 원래는 없죠. 그치? 네. 원래 우리 진짜 시끄러웠어. 오늘 진짜 조용한 날인 것 같은데 그래? 나와서 그런가? 우리가 단체 뭐 마지막에 한 게 그 추석 특집이야. 오늘 밥을 앞에다가 둬가지고 그래 지금. 어 맞아. 추석 특집 때 우리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조용한 시간이 밥 먹는 시간. 우리를 이렇게 각 잡고 앉혀놓으면 불편해. 아 맞긴 해. 우리는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약간 내 팽개치긴 해야 돼. 예. 네. 근데 막 여기 캐럿들 안에서도 댓글에서 막 댓글이 멈춰 있어. 또 멤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멤버들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맙시다. 시키지 맙시다. 막 이러면 공지를 계속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저희가 싫어하는 거 안 할 테니까 괜찮아요. 웃었어. 아무나 귀여워. 이렇게 하면 그냥 나와.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걱정해 주세요. 이렇게 툭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댓글이 멈췄어요. 응? 꺼서 다시. 아 댓글 좀 읽어야 되는데 댓글이 이게 멈추네요. 몰라. 껐다 킬까? 하다가 갑자기 강하니까. 나도 이제 먹었는데. 없는데 이제. 없죠. 다 먹었구나. 디노야 왜 슈아가 사준 비지팔찌 안 끼고 왔어? 아 그게 아까 별로래매. 아니. 진짜예요. 지어낸 거예요. 아까 차고 있었는데 걸거친다면서 빼던데.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아니고 어제 팬사인회 했을 때 했어요. 그저께였나요? 근데 최근 팬사인회 했는데 그게 빼려고 진짜 힘이 안 줬거든? 끊어주던 거야. 벌써 끊어버렸다 그냥. 그래서 그날에 슈아한테 말을 했어요. 맞아. 미안하다. 이게 진짜 힘을 아니 근데 한 것도 그 사실을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면서 공개해 주는 거 봤어? 만들려고. 방송 만들려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몰랐네. 방송이냐 방송이냐. 아 좋아. 나는 먹겠습니다.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새우 없네. 승관 이거나 계속 해보자. 그럴까? 자. 챌린지. 그래. 챌린지 또 뭐 있어? 신입 캐럿을 위한 자기 PR. 오~ 우리가? 우와. PR. 자기 PR. 자기 PR. 안 해도 돼요. 신입 PD? 신입 PD. 집중 아예 안 되지 지금. 미안해. 진짜 뜨거운 먹나 못 신입 PD라니요 지금. 신입 캐럿. 신입 캐럿. PR. 도겸 씨 PR 가시죠. 저요. 네. 똑딱똑딱. 매력 없어. PR이 뭐였는 말이죠? 몰라요. 오케이. 브리즌. 그냥 너 소개하면 되는 거야. 새로 오시는 캐럿분들 저희를 보시고 자기 PR? 아 자기 PR이야? 네, yourself. 초밥 드실래요? 초밥 나눠주는 남자. 초밥. 저는 오늘 메뉴를 잘못 시켜가지고 돈가스. 돈가스 맞나요? 왔어. 네, 저 승관이는 돈가스를 좋아합니다. 와. 알죠? 야, 승관 돈가스 맛있겠다. 아니 너무 많이 온 거 아닙니까? 저희 좀 나눠주세요, 그거 좀. 알았습니다. 뭔가 돈가스랑 잘 어울려. 알았습니다. 아 돈가스 진짜 맛있겠다. 돈가스는 원유지. 치즈인가? 돈가스는 뭐? 승관이는 뭐 도넛을 거의 먹지 않았네. 이제 먹으라고 끝나고. 와 끝나고 도대체 도넛은 후식이죠. 민규 자 어떻게 안돼 민규 잡으면 안돼 관련이 이미 잡아가지고 민규 이거 보면 안돼 민규 잡으면 안돼 이거 튀김옷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닭 먹어야 돼 닭만 먹어야 돼 안돼 안돼 클라 먹어 샐러드 먹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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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관리하는 이미지 관리야 민규 이제 저거 먹고 이제 오늘 한강 2시간 뛴다 이거 그 얘기하고 진짜 뒤로 간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이제 관리하는 거지 민규가 이거야. 아니 근데 야 도겸아 이게 제일 맛있다 너 알아서 잘해 그 에피소드를 얘기한 적 있나 민규야? 뭐? 너랑 나랑 자전거 탔을 때?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했어 그래서 제가 민규랑 오징어 젓갈 예술입니다 아 그냥 TMI이긴 한데 민규랑 예전에 자전거를 처음 한 적 있어요 예. 근데 한 분께 그날에 좀 오래 타고 싶어서 오래 탔어요. 네. 심지어 핸드폰에다 어플을 깔면 몇 킬로 탔는지 그게 나와요. 그래서 다 끝나고 할 땐 너무 재밌고 바람
바람이 이렇게 세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안 힘들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56kg. 맞아 맞아. 56kg 탄 거예요. 56kg는 거의 강원도 아니에요? 아니죠. 56kg 탄 건데 강원도는 200kg. 죄송합니다. 200kg. 그 날엔 너무 괜찮았었는데 다음 날에 침대에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민규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자전거 탄 것 중에 제일 맞아. 멀리 탄 거를 저랑 같이 탄 거래요. 처음 탔는데? 처음 탔는데 그랬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 뒤로도 좀 자전거를 타시는지 그 이후로 추워져가지고 아, 많이 올라오네. 줄 땐 타면 안 돼요. 왜냐면 길이 미끄러워서 맞아, 맞아. 위험해. 와 근데 아니, 56km는 진짜 많이 탄 거긴 하다. 이제 좀 댓글이 이제 저희가 이게 핸드폰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보이는데 네네. 도겸 씨는 자꾸 뭘 먹으러 다닌다고 댓글이. 저는 진짜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아, 너무 배고픕니다. 그럴 수 있죠. 도겸님 어미새래 어미새. 대박이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와, 맛있어. 진짜로. 대게 딱지 이거 짱이다. 오징어 젓갈에 딱 나가지고 딱 예술입니다. 먹어보면. 예술. 와. 정한이 형 머리에 뭐 개가 잡고 있다는데? 그거 어디 있는 거지? 네. 자 우주 씨 파스타 맛 괜찮나요? 없는데? 없는데? 식었어요. 저 젓갈 네. 한 번만. 좀 이게 렉이 좀 많이 걸리나 봐요. 근데 그게 궁금해요. 저는 약간 캐럿들 어쨌든 생일이니까 네. 그 어쨌든 본인이 캐럿이고 캐럿이 생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뭔가 뭐 생일 파티라던가 아니면 어떤 걸 하는지 본인을 위한 본인 생일일 때도 뭔가 그치, 하잖아요. 그치, 하니까. 파티를 그런 걸 하신 분들이 있으신가 해서 혹시 캐럿들끼리도 파티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치.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캐럿분들이 케이크 왜 안 먹냐고. 생일인데 케이크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근데 이거 너가 저런 거 가운데서 못 먹겠어. 그래요. 약간 색소 너무 많을 것 같아. 근데 비주얼이 진짜 안만 다 먹을까? 그럴까? 안에만 다 먹을까? 좋은 날이니까. 그래? 좋은 날이니까. 그래 좋아. 케이크 좀 야 그 칼이 없나? 케이크를 집게 줘. 이거 이게 왜냐면 딱 한 명씩 하나야. 이거. 아 그러긴 하다 근데. 그렇지. 딱 잘라 딱 넣어가지고 뽑아주면 되겠다. 그렇게 잘라봐. 이렇게. 케이크 하기 전에 보여드렸죠? 네. 형 쿱스 형 어떤 캐럿 분이 12시 땡 했을 때 형이 생일 축하 안 해줘갖고 서운하시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쿱스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거 맞아. 형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와 그러면 안 되지. 난 진짜 12시 땡해서 올리려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일찍 자서 그냥 다음 날 올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쿱스 형 할 말이 없어 지금 갑자기.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제? 어제요. 잠기 맞나요? 11시? 알겠습니다. 쿱스 어제 나한테 4시에 전화했잖아. 잠깐 깨서 전화한 건가? 아 그런가 보다. 야 너한테 전화 1도 안 했어. 형 어제 나한테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12시 20분이었나 전화해서 나한테 술 먹자 하지 않았어? 언제? 야 그렇게 모함하지 마. 알았어. 과연 진실은 어디 있을까요? 모함. 니들 요즘 다 진짜 가만 안 둬. 우리도 좀 쉬다 만나가지고 대박이다. 했다고. 그죠 성공했어. 진짜 오랜만이야. 성공했네. 캐럿들과 몇 명 모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파티를 하시는구나. 뭐 많이 모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거 물어보죠. 그렇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모이셔가지고 파카도 하고. 누가 트름을 야무지게 하는 거야? 형? 네?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방송에서 트름은 쿱스 씨밖에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슬기로운 제가 어디 슬기로운 집콕생활 그거 할 때 뭐 할 때? 아니 그거는 집에서 하니까. 네, 아 그때 너무 편한 상태니까. 라이브가 아니잖아요. 라이브가. 맞죠. 라이브에서는 저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죠 사람인데 뭐. 멤버들 서브웨이 메뉴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아 이거 호시야, 너 그때 몸에 픽이 뭐야 이거 대체? 아 나도 비비큐 이거. 나는 이거. 아니, 너가 먹는 거 먹거든. 그게 좀 살 덜 찌는 건데 무슨 빵이 위트 버튼? 위트 빵 그 소파고 오트. 위트 허니 위트? 오트? 그 다음에 고기는 닭이죠? 닭 오스, 빵은 오트 아니야? 오트? 아, 몰라 아니 유튜브에서 플랫브레드 맛있어 플랫브레드 맛있어 저 진짜 맛있는 거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먹었던 건데 네. 그 스파이시 이탈리언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스파이시 이탈리언 그걸 플랫브레드에다 해가지고 치즈 뿌려먹어가지고 토스트 하면 완 피자 맛 나가지고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근데 너무 배부르다. 아 그리고 나 며칠 전에 도겸이 OST 나온 거 그 드라마 오프닝에서 딱 봤어. 아 저도 그 엊그제 드라마 시작했거든요. 근데 야 너 뭐야? 네? 드라마? 여러분 25 지금 하자 촬영. 도겸이 드라마. 야 나 그거 봤어. 나 어제 봤는데?
왜 이렇게 몰라? 뭐야? 뭐야? 아니, 오히려 이 반응이 너무 당황스럽게 하는 반응이야. 거기 노래 동현이가 불렀어. 아, 그 목소리 호시 나야. 호시 형 나 도시남녀 도시남녀 사랑법 OST 할 때도 야 승관아 나 그거 최근에 봤는데 나 야 나 최근에 보고 네 목소리 나오길래 놀랬잖아. 내 맞아. 내 제일 명장면에 나온 내 노래 내 노래가 나오는데 맞아. 갑자기 야 뭐야? 너 왜 나와? 너 노래 불렀냐 이렇게 내. 아 도현 너였구나 그거. 그 신나는 노래. 어. 아, 잔잔한 노래는 이제 다른 분이시고. 아, 신나는 노래 제목 뭐죠? 아, Go입니다. Go. G.O. G.O. 천천히요. 야, 너도 고잖아. 나도 고인데? 너도 고잖아. 나 청춘기로 나 청춘기라고. 알아. 고. 그러니까 스펠링을 알려준 거야. G.O. 맞네. 형 대박. 나 OST 형 나 알아. 그래. 고 승관이랑 같은 제목이에요. 아, 여러분, 여러분 투구네 투구. 근데 전 느낌표가 있는 거고. 아, 느낌표 있는 거예요. 승관 씨는 고. 저는 Go! 아니 저는 약간 고 그러니까 아, 너무 막 억지로 힘내라지 마라. 그치. 나는 go. 고 저는 고 억지로 힘내라. 아무튼 고 고! 같이 어쨌든 그 25, 21 OST인 거 맞아요 신기하다. 여러분 그 드라마 진짜 제가 추천해요. 진짜 재밌어. 너무 재밌죠. 몇 화까지 나왔죠 지금? 2화까지 나왔는데 진짜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난 한 7화까지 나왔을 때 봐야겠다. 진짜 청춘의 뭔가 저는 항상 매주 기다리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죠?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겹치는 것도 있었잖아요. 마인 아 아무튼 뭐 아, 드라마 야 근데 정말 25, 21 진짜 재밌어. 혹시 그 N으로 시작하는 그 플랫폼에도 있나요? 아 있죠 있죠. 있어요 나왔어요. 매주 토 1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언니 댓글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멤버들과 추억에 남긴 음식은? 추억에 남긴 음식 맴춤? 네 저는 멤버들과 나는 왕천파닭. 와 지금은 지금 있는 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 왕천파닭 이게 없잖아, 맞아. 강남구 논현동에 그 강남구 쪽에 있던 그건데 파랑 이제 그 튀겨진 후라이 다른 치킨이다. 지점이 없잖아. 그게 거기만 있었던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몇 개 있었는데. 아 그래? 내가 3년 전에 사실... 역삼점을 찾았는데 없더라고. 여일생 이후로 잘 안 먹은 거 같아. 무슨 소리세요? 네, 18년도에 내내 치킨을 얼마나 먹었냐? 내내 치킨 우리 당겼지 않은데 진짜 너무한 치킨 그때 안 먹었단 말이에요?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안 먹고 트럼했단 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나 드려야죠. 근데 승관이가 왕천파닭을 진짜 좋아하는 게 왕천파닭 좋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승관이한테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고 물었는데 왕천파닭 승관이가 왕천파닭이라고 제일 맛있는 제일 맛있는 왜냐면 그때가 우리가 너무 힘들었을 때잖아. 힘들 때 그 왕천파닭이 우리를 위로해줬어. 왕천파닭 어디 왕천파닭 창업주님 안 계세요? 왕천파닭 그 지점장님이나? 그러니까 한 번만 먹고 찾아가서 저희가 네. 진짜 와 진짜 값을 드리고 한번 먹고 싶어요. 레몬 즙 뿌리면 레몬 즙 뿌리고 아시죠? 치킨 느낌이 요즘 치킨은 좀 느낌이 달라. 달라. 왜냐면은 약간... 이게 파 물에 이 치킨 튀김 옷이 조금 눅눅해 보이잖아. 그치. 요즘은 그걸 좀 용납을 안 하잖아. 안 하지. 근데 그때는 약간 그런 그 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배달시키면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 약간 맞아. 그런 느낌이야. 막 우리랑 비슷했어. 우리랑 비슷해. 열심히 연습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이 젖어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그렇지. 그리고 진짜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그 왕전파닭 그게 이제 버리면 쓰레기통에 그 봉투에 넣잖아요. 그 박스에 잔향. 그 약간 치킨 잔향 살짝 올라오면서 그 치킨 잔향 올라오면서 나만 그랬나?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형이 시켜가지고 내가 쓰레기봉투 늘 가져다. 그런가 봐. 맞아. 민규가 선배님이었어서 그래. 시켰어. 뭐라 하면 안 돼. 선배님이었어. 선배님이라 되게 중요하게 했거든. 근데 이제 선배님. 파닭도 파닭인데 그래. 파에 담겨 있는 그 파란색 봉투 기억나? 아 뭔지 알지. 파란색 봉투 항상 담아줘. 알지. 너무 잘 알지. 맞아. 그리고 이게 또 파를 좀 많이 씻어놔서 이게 매운 향이 많이 없는. 없어. 이게 그 튀김과 개운함만 남아 있는 그 뭔지 알잖아요. 미식가야. 미식가야. 아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 이게 파 덜 씻으면 너무 맵거든. 맞아. 약간 그 치킨 껍질도 약간 카레 맛이 좀 났어. 그리고 그 뭔지 알아. 뭔지 약간 알아. 그냥 후라이드는 아니었어. 맞아. 그 왕천파닭 지점장님 한 번만 저희에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약간 먹고 속살 느낌은 약간 가라아게처럼 좀 촉촉한 느낌을 오늘 이걸 얼마나 기대 오늘 실트 왕천파닭이야. 왕천파닭 어디 갔어? 그리고 치킨만 먹다가 또 옆에 있는 포테이토 감도 있잖아. 아, 맞아. 그거는 아니야 있어 거기도 있어 약간 있어 아 웨지 포테이토가 지금 웨지 포테이토가 있다 호일이 쌓여져가지고 맛을 또 다르게 느껴주기 야 청주가 원조라서 청주시 내수읍의 원조집이 아직 있대. 가자
가자. 고인 고인 가자. 고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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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가고 싶어. 야, 왕자보다 먹으러 가야 돼. 야, 진짜 몰랐어. 추억의 맛으로 빠져봅시다. 이제는 맥주를 가져가 먹잖아. 고인 분들 제목이 이름보다 시가 너무 처음 멀어서 지금 맛이 다를 수도 있는 그래도 믿고 가는 거지. 정주씨 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우리 저거 어디 컴백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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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집 갔는데 이상한 이상한 집 들어갔는데 일단 피디님들이랑 같이 촬영은 해야 되겠으니까 일단 먹고 추억을 회상하는 느낌. 가게는 아예 딴 가르기고 다른 가게고 맛도 다른데 맛도 다르고 사장님도 안 계시고 위자도 같으니 아니야 왕천바닥 생각난다. 있어요 왕천바닥? 왕천바닥이 꽤 몇 개 있어. 아 진짜? 아니야 근데 역삼에도 있긴 있었어 얼마 전까지도. 강서점에 있네. 강서점. 강서점. 우와. 야, 야, 이거 포장지 이거 봐봐. 이거. 와, 이거라고. 이거는 기립박수. 야, 강서점. 이거라고. 강서점이면 인가 갈 때 먹으면 되겠다. 인가 갈 때. 저게 있네. 어. 사가자. 와, 진짜 오랜만이다. 캐럿도 저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저기 안에 레몬 들어있잖아. 진짜. 오, 레몬 싹 뿌려서 이제. 맞아, 레몬 잡네, 잡고. 그렇지. 아, 나는 저게 그냥 저, 그 우리 그쪽 동네만 있는 줄 알았네. 이 왕천바닥이 엄청 그거네. 나 거의 강남이 본점인 줄 알았어. 엄청 컸잖아, 거기가. 맞아, 맞아. 2층에. 2층. 계단 올라가. 맞아. 야, 뭔가 열었을 때 향기가 나는 것만 같아. 와, 지금. 대박이다. 뭔지 알지? 아, 야. 레몬 잘 짜야 되거든. 와. 야, 그리고 비주얼까지. 우리 뭐였지? 남자 피자인가? 남자 피자도 많이 먹었지. 남자 피자 많이 먹었지. 원우 형이 남자 피자 되게 좋아해. 남자 피자도 그렇고 그거 있잖아. 빨간 강남 남자. 아, 강남 남자. 아, 이게 왕천바닥 이제 그리고 빨간 모자. 빨간 모자 피자. 빨간 모자 먹었니? 빨간 모자 피자도 맛있었어. 우지 형이 빨간 모자는 그때 당시 우유층만 먹을 때 한 조각 그러니까 그 우유층만 먹을 때 그 피자 기억이 남는 게 연습 새벽까지 하거나 진짜 힘든 날 때 안 주더라.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갑자기 오셔가지고 피자를 한번 딱 시켜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때 연습 중간에 상 펴가지고 거기서 막 콜라도 맞아. 막 먹던. 아, 그게 최고 음식이었는데 연습 때. 아무튼 우리 캐럿들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도 정말 내 인생인데. 갑자기 우리 추억의 음식으로 빠져. 근데 이런 거 듣고 싶으실 거야 캐럿들은. 우리 막상 식당 이모님. 어, 잘 계시나? 아, 우린 급식을 한 먹었잖아. 3년 전에 통화를 했었었거든요. 진짜로? 어, 그러니까. 번호가 예전 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전화 드렸는데 받으셔가지고 와, 잘 진짜? 지내시냐고. 근데 그 이야. 후로 이제 폰을 바꿔서 없어졌어 그 번호. 아, 아이고. 나 이모님 번호. 이모님이 정말 잘 챙겨주셨지 저희를. 진짜 지금 거의 어머니였지 우리한테는. 진짜로.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 닭 뭐지? 닭볶음탕. 맞아. 닭볶음. 그 이모님들 닭볶음탕. 뭐냐 우리 전병과 메밀전병과. 어, 맞아. 한국무용 수업할 때 수업 시간 길어져서 우리. 그러니까 밥 먹고 밥 못 먹고 너무 힘들어할 때 아 밥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되게 안쓰럽게 쳐다보셨던 맞아. 그 눈빛. 밥 먹어 빨리. 어. 세 분이셨지 세 분. 총 세 분. 두 분 아니죠? 세 분. 두 분이셨는데 한 분. 아 맞아. 두 분이셔 한 분. 도와주셨고 맞아. 아 진짜. 메밀전병과 보쌈. 홍대 갔다가 이제 연습 들어오면 이제 고추장찌개. 아 고추장찌개 진짜 맛있어. 캐럿분이 캐럿분이 난 너네 추억 이야기하는 게 너 진짜 좋아. 우리 저녁 시간 때 그. 저녁 빨리 먹고 축구하러 갔다가 우리 축구하러 갔지. 한창 우리 다 같이 연습하기 싫어가지고 버논이 집으로 갈까. 맞아. 제 도망갈. 한번 약간 방황하려고 했었지. 맞아. 방황을 해볼까 하다가 아. 저, 제 시간에 다 들어와. 제 시간에 다 결국엔 다들 다가. 방황을 못 하겠더라고. 축구하고 다 같이 앉아서 야 우리 도망갈까 하다가 아, 가자 그냥. 맞아. 근데 진짜 진심으로 한번 도망하면 가보자 막 이런 얘기. 맞아. 맞아. 좀 되게 뭐랄까 의욕이 넘쳐. 막 가자. 우리 한번 해보자. 보여주자, 막 이랬었어. 들어가서 도망갔다 딸려. 어떻게 하려고. 우리 세븐틴 못 했지 뭐. 아니 근데 다 같이 한번 도망갔어서 재밌었을 것 같잖아. 지금 그것도 또 추억이 되지. 어, 재밌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했으면은 할만 뭐라 했다? 아찔하죠. 뭐, 그냥. 근데 아찔하긴 했어. 오히려 나는 그때 만약에 내가 회사 직원이었으면 귀여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다 같이 했으면 봐주셨어. 고작 들었자 고등학생인데 맞아. 중학생 고등학생들끼리인데 근데 우리가 연습생 때 진짜 안 쉬긴 했어. 아. 진짜 안 쉬었어. 진짜 안 쉬었어요. 진짜 안 쉬었어. 삐가는 막 와 6시까지 내 순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아.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버텨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있다는 형 넌 애들 거 뺏어 먹고 돈가스 먹고 이제 노티드 먹는 거야? 완벽하다 야. 칼로리 폭탄이야. 이게 관리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민규 입장. 나 이제 넘겨주려고. 민규 아까 입에 넣었던 거. 승관이가 원래 관리하는 거야. 야, 승관이, 야 넘겨줬다 이 정도면. 나 못해. 와 헤어 나왔다. 넘겨야 되지. 아 관리. 관리하는 남자 이제 계승한 거 계승. 아 최근에 승관이 킥캣이 너무
너무 가려웠어. 나 너무 가려워. 우리도 하나씩 좀 줘라. 그래. 오늘 그거 아니야? 오늘 발렌타인데이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는 좀 가지고 있더만. 그래. 우리 안 주냐. 쭈꺼 그랬다. 미안해. 알면 됐다. 몇 개 남았는데. 그거 다 먹었어? 너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줘. 야, 승아 그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키키. 너가 민초 아니야? 이거 말하는 거야. 민초 초코도 너 진짜 맛있어. 제가 말한 거예요. 민초 좋아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뭐, 좋아하지도 안 좋아하지도 않아. 그거 맛있어. 나도. 딱 그 정도야. 있으면 먹는 타입. 아, 솔직히 그렇게 맛있진 않아. 나도. 야, 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야. 아니, 자. 아, 이거 호불호. 아, 정확하게 얘기하자. 자, 이게 있잖아. 이게 있잖아. 이거랑 민초가 있는데 민초를 선택해? 아, 저는 원래 민초를 좋아하는데 저기 있는 민초는 아니, 난 민초 싫어하지 않아. 나도 민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맛이 그 가장 있는 것들보다 좀 덜하긴 하잖아. 저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서브 느낌이 있잖아. 만약에 반대로 하나 먹고 배가 안 찬다면 안 간다고? 근데 이게 논란이 되는 건가? 혹시 민초 요즘에 왜냐면 민초파들의 그 매니아층이 너무 깊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이게 막 민초를 너무 이렇게 혐오하는 사람이 많아서 약간 이렇게 욱해서 그래. 아 진짜로. 아 맞아. 왜냐면은 아 생각해봐. 약간 지금 욱한 거 아니고? 아니. 근데 사실 민초가 아니, 사람들이 민초가 취향 맛이 나긴 해. 민초를 먹으면 뭐 아, 나는 먹을 전혀 만해, 모르겠어. 아 먹을 만한데 맛이 그렇게 엄청나진 않은데 이게 사람들이 야 이거 취향 맛인데 왜 먹냐 이러니까 발끈하는 거고. 어 약간. 야 근데 야, 그런 거. 민기야. 근데 민기야 뭐해? 근데 취향 맛 민기야. 민기야 뭐해? 나쁘지 않아. 그치? 나쁘지 않아. 나 민기. 그게 좋아서. 어, 나도 그런 맛을 먹고 싶어. 준영 민초 좋아해 안 좋아해? 나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그냥 그래. 나는 양치향 너 지금 댓글에 너무 말 안 난다고 지금 내가. 미안. 그냥 그러냐? 그냥 왜 낯가려? 어? 너 왜 낯가려? 나 안 낯가렸는데. 안 낯가렸어? 미안해. 너 왜 낯가려? 나 양치하고 커피 마시면 민초 맛 나는데. 어 근데 그건 그거지. 오. 인정? 근데 치약 자체가 양치하고 민초, 커피 마시지. 민트 맛 나는 게 당연히 양치하고 나가면서 거의... 커피 마시는 거지. 어 근데 여기 그러니까. 내 스타일 댓글 있어. 그러니까. 뭘 먹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네, 본인이 쓰신 거 아니죠? 이거 쓰신 분 저랑 생각이 아주 같아요. 본인이 쓰신 거 아니죠? 아, 뭘 먹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브이라이브까지 와서 그래도 맛있는 거 아버지. 아니, 내가 아버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 김어머님 이러지 않으십니까. 어 너무 내 스타일이야. 맛있게 아, 이거 조지아 씨가 이것도 맛있게 먹어달라고. 뭐? 뭘 먹든 아, 뭘 먹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꽂아봐라. 다시 꽂아봐라. 아, 저도 노티드 하나만 줘.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크림으로. 야, 이거 크림 여기 있어요, 크림 이거. 둘 다 크림이긴 한데. 아, 노티드가 진짜 크림 딱 한 입 먹어. 먹던 거지. 저거 따라한 내가 한 입 진짜 딱 먹어. 아까운 크림 엄청 많아. 아니, 어미세라가지고. 야, 나 노티드에 그 아니, 카야 크림이 너무 떨어. 그 카야 맛있었고. 카야 무슨 그거 진짜 맛있어. 아 맛있다. 야 명아 너 아까 그 과자 먹고 너무 아프다 야. 그래? 멤버들 다, 지금 우리 학교는 봤어요? 네 봤어요. 봤어요. 어? 뭐? 지금 우리 학교는. 아 나 안 봤어. 저 호시는 드라마 광이잖아. 아 근데 나 그런 거 좀 스릴러 좀 안 좋아해. 호시는 옛날부터 재밌는데, 되게 따뜻한 따뜻한 거 되게 좋아해 호시. 나 약간 로맨스 파야 좀. 그래서 아, 맞아 신기 형이 좋아하는 걸 보면은 그 딱 그 스타일이 딱 나 로맨스 도심 남녀의 사랑법이랑 뭐 아, 사랑의 부시착이랑 뭐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런 거였나? 약간의 마인드 재밌었고 너무 좋지. 아 이번에 정말 25, 21화도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몇 편 안 나왔죠? 2화까지. 나는 약간 나는 드라마 취향이 약간 스릴러 막 보이스. 순간에 SF 안 보잖아. 아, 안 봐. 와 마블을 안 봤다는 게 난 조금 충격. 야, 난 파워레인저로 내 그런 SF적인 감성들 다 채웠어. 이번에 안 본 거야. 아, 근데 보이스가 약간 SF 아니야? 아, 나 스파이더맨 완전 현실 극주의지. 어떻게 그게 보이스가 현실이야? 보이스 현실이지. 아니 능력 있잖아. 초능력이잖아. 아 초능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초능 아니 초능력 막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능력이 그 기이한 능력이잖아. 약간 그 생각이 많이 좋아서 그게 초능력이긴 한데. 아 능력이 조금 올라간 게 초 능력인 거네. 아니 스파이더맨처럼 갑자기 착 뛰서 건물을 날라댕기고 이런 초능력이 초능력이 아니야. 아 이런 초능력. 어 잠깐만 이 음파. 어 그거 초능력. 이 음파 인간이잖아. 보이스 빨리 나오나? 그래 그러면 승관이 SF 좋아하는 걸로 하자. 네. 가끔 승관이가 부러워 마블 모든 시리즈를 안 봤다는 게. 와 다시 와 부럽다. 아 그 처음 봤을 때 그런 상태에서는 방금.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 지금 너무 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시작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캐릭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캐럿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캐럿들 생일 잘 보내고 있나요?
네. 너무 좋을 거야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 그리고 또 만약 막상 우리가 만약에 뭐 디노 생일이라서 모였어도 이런 얘기 하고. 그렇지. 생일이라고 해서 생일 축하만 계속하지 않잖아. 그렇지. 생일이라는 분위기도 이제 생일 축하를 한번 바꿔준 거지. 자 그럼 캐럿들 캐럿들 생일인데 우리 멤버들한테 지금 원하든 뭐 나중에 원하든 소원 원하는 거 있으면 소원. 말해봐봐. 오, 궁금하다. 소리함 오늘 소리함 코너. 소원? 소리함이 요새? 뭐야? 그냥 원래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원하는 거 넣는 소리함? 어 소리함 아. 원하는 거 갑자기 막 다섯 줄 막 브이랍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좀 해주세요 좀, 주일에 정기적인 컨텐츠가 업로드 되어야 하며 고잉 세븐틴 개발 멤버들 막... 부담스럽지 않게 왜 왜? 에스가 표정이 나 말하고 씁쓸해하는 거 나 씁쓸해하는 그 표정까지 나왔어. 근데 그것도 노린 거야 생각. 안 노렸어. 나 그렇게 방송쟁이 맞아. 이제 뭐야? 지금 몇 분 저희 몇 분 됐어요? 거야? 소원 소원 댓글에 뭐야? 건강하게. 아 승관아 복근 공개 가자. 어? 승관이 복근 공개 아니 복근 아, 공개 추가요 거 아니야? 복근 공개 근데 승관이 아, 근데 복근 공개 복근 공개 아 근데 저거 몇 년째 하는 거긴 한데 재밌다 그러니까 재밌네 복근 공개 저거 복근 공개 재밌어 그 왕천파닥 시절 때야 그거 그것도 공개시키면서 그것도 그 시절이야 또 13인 댄솔로지 뭐라고? 13인 댄솔로지 13인 댄솔로지 자 이거 다 읽어볼게요 근데 승관이 다 읽어주세요 도겸이 어린 왕자 커버 하나 어린 왕자 너무 오랜만이다 쿱스 애교하세요. 지금 하면 되겠네 애교는. 나는... 아니 이거 그래 진짜로. 지금 할 수 있는 거 합시다. 어깨 빌어줄까? 뿌잉뿌잉 하면서 해줘. 이도겸 앞머리 써요 궁금해? 아 그거는 지금 아, 왜 뿌잉뿌잉은 괜찮잖아. 네. 내가 너 때문에 뽀뽀 빵야를 얼마나 하는 줄 알아? 난 맨날 해. 나는 계속해. 아니 너가 자꾸 이상한 거 유행시켜가지고. 야 근데 형 신기방이 풍성하게 진짜 신기하더라 그렇지 진짜 전세계 널리 널리 퍼졌어 다음번에 음주 방송 해달래 안 돼요 큰일 나 그거 음주 그러면 TTT로 좋게 해요 음주 방송은 아이고 음주 브이앱 해본 사람? 나 맥주 마시면서 해봤어 나도 해봤어 막걸리 먹으면서 해도 돼? 응 뭐 그래? 안 될 거? 야 안 될 게 그러니까 네가 만취 상태로 하지 않는 이상 나 격리할 때 정말 막걸리 먹고 할 수 있지 어지럽더라. 너 진지한 거 같더라. 어지러울 때 좀 빨리 꺼야 돼. 어지러울 때 꺼서 돼. 그때 바로 꺼야 돼. 야, 그때 못 끄면 큰일 난다. 민규. 민규 다음날 일어났는데 브이라이브 아직도 켜져 있어. 켜져 있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맞아. 일어나면서. 명호와 요가 수업도 있네요. 명호와. 요가 수업? 아, 명호가 최근에 그 요가하는 그거. 나도 처음 해봤어. 아니, 명호야 다도 한번 해, 다도. 다도? 다도 라이브. 다도 브이라이브. 근데 명호랑 다도 하면은 정말 이게 진짜 기분이 묘해요. 그냥 플레이리스트처럼 1시간짜리 킬 해가지고 그냥 아 근데 약간 그게 정말 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 근데 안 해도 돼. 팬들 그냥 들으면서 자고 ASMR 캐럿들 캐럿들 그걸 좋아해. 나도 레고 할 때 그냥 말 안 하면서 그냥 서랍장이 되어 보아요 이러고서 그냥 했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서랍장이 되어.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집에 서랍장 시점으로 날 보는 거지. 캐럿 챌린지 마지막으로 네 저기 맨 마지막에 있는 나에게 캐럿이란 나에게 캐럿이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승철 씨가 먼저 끊어주시겠어요? 아니 순서대로 가죠. 어렵다 이거. 또 이제 나에게 캐럿이란. 정한 씨부터 하나요? 나를 이것도 은근히 발전시켜주는 존재. 아 맞아요. 정말 맞죠. 이제 디노. 죄송한데, 그러니까 뭐 말을 할 때 계속 이걸 가. 네 그런가? 입을 떼는 거죠. 저에게 캐럿이란. 야, 정말 아니, 정말 감동적인 말을 하고 싶은데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이 너무 안 나는 거죠 안다하네요 멋진 말 아니어도 돼요 그래요, 그래요 간단하게 해도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치. 말 보답하고 싶은 존재 좋아요 저에게 캐럿이란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존재 저에게 캐럿이란 가장 우아한 존재 우아한 존재 나 뭐해? 자 준씨? 물랑 물고기의 약간 그런 사이 된 것 같아 물과 물고기? 어 맞아 물과 물고기의 사이 약간 캐럿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약간 세븐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고기는 물 없으면 안 되고 세븐틴은 캐럿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누가 물고기죠 그러면? 우리는 물고기죠 우리가 물고기 우리가 물고기예요 캐럿은 있어야 이제 우린 고등어 살 수 있는 거지 고등어
간만에 다 같이 있으니까 적응이 안 되네. 저에게 캐럿들이란 네 컨셉 잡지 말고 카메라 불 들어서 바로 하면 되는 거를 저의 캐럿이란 저의 캐럿은 빨리 해. 글쎄요. 저에게 캐럿들이란 캐럿이란 글쎄라고 하십니다. 아, 네, 글쎄. 눈물이나. 어, 이거 수사감인데? 네. 나에게 캐럿은 글쎄도 할 말 없는데? 글쎄도. 호시 막말 논란. 저에게 캐럿이란 이런 지구상에 있는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좀 힘든 네, 그만큼 속마음 그러니까 감사. 혹시 캐럿은 무엇인가 할 말이 없다. 그게 아니라 저는 말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로 네. 아, 참 이 캐럿 분들의 이런 위대한 이 존재를 네. 감히 어떠한 단어로 표현을 할까? 혹시 아. 그것 때문에 호랑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호랑해. 아, 캐럿은 호랑해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빌드업이 저, 약했어요. 네, 뭐라도 받아들여 성공하지 못해. 아, 에스쿱스 저에게 아, 몇 글자 적어보겠습니다. 저, 얘기를 해 말아. 이게 하세요. 저에게 캐럿이랑 쿱스형 거 마지막에 들을까? 아 왜? 그래, 그래, 리더 그래. 형은 마지막에. 아, 그래. 원조잖아. 자 명호 갑시다. 네, 명호로 가자. 저도 뭐가? 아 지금 쿱스형 딱 정확하게 머리 넘기면서 멋있게 말하는 거야. 그거 끊겼어. 미안해. 아니야. 잘했어. 지하이 나오는 거야. 미안해. 아니야 잘했어. 자 명호. 저에게 캐럿이란 같이 아, 성장 나가는 존재? 성장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자 사랑의 눈빛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 아. 살짝 클로즈업 해주는데 너무 좋다. 아 너무 싫어. 아 좋았어. 무빙 너무 좋고. 자 다시. 네 저에게 캐럿이란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아 바람이요. 이 하트를 아, 채워줄 수 있는 바람 아, 같은 거. 로맨틱한데 네. 진짜 요령이야. 야, 수영 잘생겼다. 수영 진짜 예쁘게 생겼어. 자, 다음. 네. 저희 캐럿이랑 너무 감사한 존재고 네, 오늘 뭐 캐럿데이 그리고 또 동시에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본원식 멘트예요. 아, 너무 좋아. 이런 본원식 왜냐면은 화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진심이 묻어나는데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런 주변 사람이 더 불편하게 만들어지겠지. 내가 더 텐션을 올려줘야 될 것만 같은. 끝내주고 싶은 마음. 아뭐 아, 전혀 틀린 행동한 것도 아닌데 옆에서. 내가 쪼들리는 그 느낌. 어. 너무 좋아. 어. 아 표현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 거예요. 이게 방시화법입니다. 아, 조금만 네. 웃어도 좋을 것 같지만. 네. 존중해. 자 여러분 존중해. 자 민규 씨. 아유 재밌다. 저에게 캐럿이란 저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와 역시 닭밥. 와 좋다. 생각이. 저에게 캐럿이란 캐럿이 없었다면 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길어져요? 말하다가 좀 더 길어진 것 같은데. 고향 네. 갔는데 친구들이 네네. 야 너는 진짜 가수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정말 답이 없는 뭐라도 했겠지 뭐라도 했겠죠. 정말 열심히 살았겠죠. 안 가는. 상상이 안 가는 그만큼 이 포커싱이 그냥 그래요, 네. 캐럿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이다. 네, 정말 맞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네, 그러면 대망의 안 끝났어요. 아까 저희가 왕천파당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실트 진짜 이리 아, 진짜요? 아, 진짜 대박이다. 왕천파닥 꼭 드셔보세요. 다들 많이 드셔보세요. 나도 진짜. 먹고 싶다. 지금 여러분 왕천파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에스쿱스 대망의 에스쿱스가 남았습니다. 아 그럼 쿱스 전에 원우 한번 아 원우 한마디. 안녕하세요. 저는 원우입니다. 전화를 해볼까? 해도 되나? 그래. 뭐 했던? 아니. 그거 자고 있대. 네. 자고 있대. 아, 그래도 싫어 그래. 여러분.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나 언제 얘기해? 자. 나 언제 해? 자, 알까 그냥? 오케이, 렛츠 고. 이제 대망의. 자, 화면 녹화 들어갑니다. 띵. 나에게 너무 기대된다. 저 연예인이지만. 연예인 여기서 중요해요. 발렌타인데이의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초콜릿이다. 아 뭐야 저 멘트 뭐야? 뭐야? 키캣 때는 하나도 달지 않다. 오 마이 갓 날 위한 거니 키캣 때문에 이유가 뭐죠? 왜죠? 아니니까. 네?
아, 이유는 생각 안 하셨군요. 오케이, 패스 넘어갑시다. 네. 네. 이유까지는 오케이. 이유까지는 오케이. 잘못했네요. 야, 킬라이. 대단하다. 아, 초콜릿 좀. 야, 이렇게 캐럿은 이런 존재다 이렇게 말해봤는데요. 뭐 먹고 있어요? 스파게티요. 아, 코로 나왔잖아요. 아, 네, 냄새. 아, 역시 후추가 딱 걸려가지고 막. 아무튼 후추노바움이 해보세요. 뭘 해볼까요? 도겸이 다음 진행. 자, 지금 시간은 6시 55분이라고 넘었네요. 7시 4분. 네. 7시 4분. 우리가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그쵸? 해야 되고 뒤에 이제 또 스케줄이 또 저희가 네. 있기 때문에 왜 아, 네네, 맞습니다. 있잖아요. 왜 맞아요. 맞습니다. 있어. 있잖아요. 저희가 네, 미팅도 있고 뭐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남은 시간 캐럿들 생일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또 캐럿들이랑. 이렇게 또 원우가 또 몸을 이제 회복하고 다 같이 네. 한 번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네. 또 꼭 오자고 약속드리고 네. 정말 우리 캐럿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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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세븐틴 캐럿. 짝짝 안녕. 안녕.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다음에 봐. 우지 씨의 명곡. 다 녹음했었지 이거. 생일 축하해. 아, 원어는 뭐야? 왜 첫 소절이야?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너무